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TV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가 고위험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이 집합 제한으로 완화되면서 PC방 업주들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주들은 당장 숨통은 트였다는 반응인데 한동안 수입이 완전히 끊겨 이미 직격탄을 맞은 상태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에 있는 한 PC방. 굳게 닫혀있던 문이 2주일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님 맞을 준비에 나선 건데 업주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입은 타격이 너무 컸습니다. 수입은 전혀 없이 한 달 임대료와 관리비 480만 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갔습니다. 정수기 같은 각종 기기 렌탈 비용과 인터넷 사용료 등도 매달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달 800 또는 700만 원 선은 그대로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2조 이상 영업을 못하면 이게 누적이 돼서 한 달 이상 또는 두 달로 연장이 되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요. 다른 업종이나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PC방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편인데 오히려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최근 규제가 완화됐다는 겁니다. 정작 PC방이라는 곳은 위험성으로 따진다라 하면 어느 곳보다 이곳은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환기구도 정말 많고 소독제는 기본으로 배치를 하는 상황이고 칸막이는 이미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충남 지역 PC방 업주들은 결국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집합금지가 풀리기 하루 전날 50여 명이 충남도청을 찾은 겁니다. 이들은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PC방에 대한 집합금지가 완화됐다며 영업재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방역 할 테니까 방역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제한적으로 영업하세요. 부두산 한가생명 영역 주차가 끝나서 이미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충남에 사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우리 지사님하고 저희가 우리 15개 시장 분수들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수들과 협의에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항의 방문 다음 날 PC방을 포함한 11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제한적 영업 허용을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선 시민들의 안전을, 다른 한쪽에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죠. 청양에서는 종이 상품권에 이어 최근 모바일 상품권을 내놨는데요. 사용하기에 편리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 시내의 한 식당. 식사를 마친 손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모바일 상품권으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자체 전용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는 10% 할인 판매되고 있어 그만큼 소비자에게 이득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반가운 손님입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종이 상품권과 다르게 잔돈을 거슬러줄 필요도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꾸는 번거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도입 후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3일 이내에 환전이 되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편리해졌습니다. 또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존 종이 상품권의 단점이었던 불법 환전 부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보다 300곳 이상 부족한 가맹점 수는 QR키트 무료 지원 등으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정유통 최소화를 통해서 지역 내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서 그래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서 10월에 추가 1억 원을 추가 발행을 통해서 12월까지 10% 할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청양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 두 달 만에 80%가 판매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 소상공인에게도 가게 살림에도 보탬이 되는 지역 상품권이 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올여름 긴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연달아 오면서 농가에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 충남에서는 벼 쓰러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농민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 현장을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고덕면에 있는 논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핥히고 간 자리마다 벼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줄기째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번 태풍으로 이렇게 쓰러진 벼의 재배 면적은 충남도 내 1000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추수를 앞두고 1년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당장 벼를 일으켜 세울 일손이 부족한 데다 일부 수확을 하더라도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35년째 농사여가면서 올 같은 해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9월 중순 이후이나 도입이 됐으면 가능한 상황인데 완전 이삭이 나오자마자 출주가 되자마자 도입이 된 거라 아마 수확은 거의 힘들다. 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벼 쓰러진 피해는 주로 키가 크거나 이삭이 무거운 품종인 삼광벼와 신동진벼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에 이어 태풍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까지 잇따라 불어닥치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습한 환경 탓에 줄기가 썩는 입진무늬 마른 병이 발생하는 등 벼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배수하여 주시고 이 도복된 반대 방향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볕대가 물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질수질비 이류를 농가에서는 적정량을 투여를 해야 금년과 같이 잦은 강우 및 태풍에서도 이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병충해를 살피고 약재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쓰러진 벼는 서둘러 수확을 하거나 논에 물을 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쓰러지지 않은 벼도 강풍에 상처가 났을 경우 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제를 해야 합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음주 단속 현장도 달라졌습니다. 입으로 직접 불지 않고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가 도입된 건데요. 8일 충남 전 지역에서 일제히 진행된 음주 단속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낮 2시 당진의 한 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S자 구간을 차량들이 통과하고 멈춰선 차량 안으로 경찰이 셀카봉처럼 생긴 긴 막대기를 넣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덜기 위해 새로 도입한 비접촉 감지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주단속입니다. 비접촉이라서 코 안 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접촉 감지기는 입으로 불지 않아도 차량 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경찰과 운전자가 가까이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알코올 성분이 있는 손 세정제나 술 마신 동승자가 있어 소리가 나면 기존 측정기가 사용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비접촉 감지기하고 이제 지금 보시는 트랩식 감지, 트랩식 그 단속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반응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무슨 음주 단속이냐 하는 그런 이제 소리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렵고 전면적으로 단속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인원하고 장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충남 전역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에서는 공주시 유구읍에서 한 건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충남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는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집계된 음주 사고는 1,8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한때 검문식 음주 단속이 중단되는 등 단속이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충남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 야간을 불문하고 매주 두 번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올여름부터 소방청이 벌소임 사고 주의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죠. 추석을 앞두고 현재 발령 중인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번 주말 벌초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전국에 벌쏘임 사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3주간 벌집 제거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2천여 건. 벌쏘임 사고는 40건씩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통계를 봤을 때는 9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가 가장 많아요. 부상자라든가 사망자들이. 그 사망자가 9월 달에만 해도 31명 중에 9월 달 뭐 벌초 합쳐서 9월 달만 해도 사망자가 19명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태풍이 이제 하이선이 오긴 하는데 이번 주말에 벌초가 가장 많이 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먼저 내리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오늘부터 이제 경고를 내리게 된 겁니다. 지난 3년간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사람은 16,751명입니다. 월별로는 7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119에 벌집 제거를 요청한 건수도 이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벌쏘임 사고 사망자 중 32%는 추석 전 벌초 작업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벌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벌을 쫓지 않습니다. 예, 벌이 온다면 자세를 최대한 낮춰 벌이 지나가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벌을 유인하는 진한 향수는 자제하고 과일, 청량음료 등은 밀봉 후 가방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말벌류는 밝은색보다는 검은색의 공격성이 더 강해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긴팔 옷이나 긴 바지로 피부를 가리는 것이 벌쏘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우리나라 석탄 화력발전소 두 곳 중 한 곳은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아서 대기오염과 기온 상승 등 각종 기후 위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석탄 화력발전 산업에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충남도가 이러한 석탄화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탈석탄 금고. 지자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화력 투자 여부를 평가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석탄화력 대신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기후위기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지향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 충남도가 처음 시작한 탈석탄 금고 선언에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56개 기관이 동참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1년 예산을 모두 합치면 14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방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교육청이 참여한다면 이게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나중에 민간기관으로까지 확산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탈석탄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는 기대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산학융합원이 주관한 올해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했습니다. 국제기구와 정부기관, 환경단체 등은 온라인 생중계와 화상 연결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205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OECD 국가 중 현재의 높은 석탄 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며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탈석탄 노력이 금융과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축산 악취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농장들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신도시 최대 규모의 돼지 농장이 자진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폐업에 따른 보상도 함께 요구하고 나섰는데 지자체는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돼지 농장입니다. 사육 규모를 최근 만 마리로 줄였지만 여전히 홍성 최대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폐업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하지만 농장 측은 수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성군에 직접 폐업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농장이 자진해서 문을 닫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신 적절한 보상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혁신주식이 들어오려면 사전농산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신문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폐업, 이전 폐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 건물하고 예. 돼지 있는 것만 보상해주면은 예? 철거비하고 주면은 우리가 철거하고 다 정리하겠다 이거예요. 충남도와 홍성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마련한 폐업 이전 방침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세 농가가 아닌 대기업인데다 보상 비용도 막대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세 차례 이상 초과해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된 만큼 악취 저감 의무를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악취 신고 대상 시설 지정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서 사전 농산에 대해 이전 휴업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민 공감대 부족,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이전 휴업 보상이 사실상 불가한 사업장입니다. 이에 대해 농장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을 개인이나 영세 농가로 한정하는 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보상 비용은 얼마든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지자체는 보상 문제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홍성 최대 돼지 농장의 폐업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때 가급적 고향 방문은 자제해줄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충남 지역 지자체들도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벌초를 위한 타 지역 간 왕래는 자제하고 가급적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진 씨도 보도 자료를 내고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해 이동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오는 21일부터 제공되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차례를 지낼 경우 참석 인원과 시간은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충남 지역의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최근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남 지역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6월보다 각각 0.5%와 0.4% 이상 올랐습니다. 인근 대전 지역은 0.7에서 0.9%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세종 지역 주택의 경우 매매가가 7% 이상 올라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충남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8% 올라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낚시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방역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충남도 내 주요 항포구 6곳에는 9천 명이 넘는 낚시객이 다녀갔고요. 출항한 어선은 551척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와 경찰이 참여하는 이 점검반은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등을 확인하고 시정 지도했습니다. 충남도는 가을철을 맞아 도내 낚시어선 천여 척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거리 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